먹을 사람? 나요. 뭐라도 먹어야지. 아니야! 서준이 왜 기분 안 좋아? 서준이가 계란밥 먹고 싶다고 계란밥 해줬잖아, 그지? 그래가지고 엄마가 일본으로 주려고 했는데 왜 안 먹어? 엄마 마지막으로 그렇게 안 먹어? 유진이 너 뭐 먹을 거야? 그러다 이럴 시간이 없는데 지금 너는 안 먹어. 그 사이 막내 서준이는 미운 4살이 됐고 아이들 모두 폭풍 성장했다. 안 먹어. 오남매와 함께하는 아침은 전쟁이 따로 없다. 이거 뜯으면 돼. 첫째는 어디 갔어요? 안 일어나네요. 저녁에 뭐 말 잘 들으면 한 번씩 해주지 뭐. 어제도 먹었지 뭐. 이렇게. 이렇게. 저희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엥? 못 봤어. 이렇게. 잘 도와줘요. 진짜 엄마 닮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. 엄마 닮아서 착하네 하면서. 짐을 왜 싸? 나 자. 거기 1박 2일로 갈 거야. 아직 멀었어. 아니야. 아직 멀었는데 며칠인데? 10월 1일, 10월 2일. 알았다세요. 동생들을 잘 챙기던 첫째 서아는 벌써 사춘기에 접어들었다. 나쁠 때는 뭐 누굴 탓하겠어요. 갔다 와. 아빠 다녀오세요. 아빠 다녀오세요. 안녕. 전복 양식업에다 온라인 판매까지 시작한 홍민 씨가 일하러 가면 아이들 등교 준비는 오롯이 순복 씨 차지다. 이 머리는 이름이 없다, 그지? 이 머리 우리 오늘 지울까? 핫초핑 머리를. 맞아, 핫초핑. 아, 나나핑. 나나핑 맞아, 나나핑. 개성 강한 오남매를 키우면서 순복 씨는 등교 준비도 놀이삼아 할 만큼 한층 노련한 엄마가 됐다. 저 할머니 계신다. 저 고모 할머니. 인사 인사. 이렇게 말 오나. 어떤 어떤. 소연아 소연이 나가봐. 이제 아주 이것들 보면 반갑고 기분이 좋아. 갔다 오면 갔다 와서 저 할아버지네 집 오면은. 아주 인사하고. 너무 놀랐을 때 계란 다 컸을 거예요. 첫째부터 올해 학교에 입학한 셋째까지는 초등학교 스쿨버스를 타고 가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넷째가 유치원 스쿨버스를 타고 가면 오전 중 1차 육아 임무 완료. 우리 막둥이 보내는 거. 막둥이가 이제 가야지 이제 숙제 끝. 아침 스케줄 끝. 똥 쌌어요. 똥 쌌어요? 어린이집 스쿨버스가 오는 시간까지 막둥이 기분을 좀 맞춰줘야 한다.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육아 도우미에게 서준이를 맡겨두고 순복 씨는 밀린 집안일을 하나씩 해치운다. 서준이 아직 안 갔네? 아, 태도죠? 태도지 빨리 가야 되는데. 태도죠? 오늘은 애들 잘 갔어? 내 얼굴을 봐. 오늘 또 누가 아침에 말 안 들었어? 누가 말 안 들었겠어? 최서연? 아니 오늘 서연이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어. 서아는 뭐 나갈 때까지 얼굴 비치도 안 하고. 아, 엄마 인사!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네, 갔다 와요. 아빠 손을 잡고 기분 좋게 집을 나서는 서준이. 우차! 아빠 힘들어요? 아빠도 힘들어. 그래요? 아빠 그럼 저기까지 올라가면 돼? 저기까지 가자고? 응, 그럼 달리기 시합 달리기 시합 하자고 아빠랑? 응. 서준이가 아빠 달리기 시합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응. 아빠가 힘든 게 싫었을까? 빨리 가자, 가자. 준비, 달리기 시작, 달려! 서준이가 보란 듯이 제 힘으로 씩씩하게 달린다. 자, 서준이 빠른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기는 위험해요.
이유 없이 때를 쓰기도 하지만 뜻밖의 감동을 주기도 하는 홍민 씨의 붕어빵 아들. 부모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랑스런 보물이다.